국민건강보험, 이 구상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 교재에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꼭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 국민건강보험의 주제로 채택이 되어 있네요. 의료보험이라고 하죠? 우리 의료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 자, 의료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보험의 보험주에 들어갈 것이냐. 의료보험은 다른 말, 그전에는 우리는 의료보험이란 말이 더 훨씬 더 익숙해 있어요. 그 이유는 그전에 전부 의료보험이라고 했으니까. 자, 의료보험을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보험의 정의로 넣을 수 있겠느냐. 이건 사실은 성격은 같아요. 다만 이게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제가 개인보험하고 사회보험으로 나뉘면서 개인보험, 개인위험하고 사회위험으로 나뉘는데, 개인위험이 그 산업발전 정도에 따라서 사회 전반에 걸치는 위험으로 바뀌면은 사회위험이 되고, 그 사회위험은 국가가 관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사회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4대 보험에서 사회보험 쪽에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의료보험하고 건강보험하고, 아니,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아니에요.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같은 말이고, 이 건강보험이 과연 보험이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보험이냐라는 거예요. 정답은 보험입니다. 그 개념이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비록 사회보험의 성격상 국가에서 은행급부적으로 나가는 면이 있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것은 보험이다. 그럼 뭐가 적용돼야 되냐면 보험의 법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전부 다아 보험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라는 게 있죠.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오면 뭐로 나와요? 돈으로 나오죠. 돈으로 주죠. 보상금을 돈으로 줘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은 뭐로 줘요? 현물급여입니다. 보험을 내가 이 건강보험 매일 들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보험료. 사실은 그 급여소득제 입장에서는 엄청 빠져나가는 게 급여소득 맞잖아요. 요새는 최근 들어서 뭐까지 들어가요? 지금 나중에 늙어서 치매 관리하고 그것까지 해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차지하는 비율 중에 장기 요양비까지 포함하니까 엄청납니다만은 문제는 건강보험에서 돈 받은 사람 있겠어요? 없죠. 건강보험에서 돈 받아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연금급여가 안 됩니다. 요건 현물급여. 내가 건강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냐면은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돈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 병원이 받아요. 누구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주지요. 그렇게 현물로 그렇게 혜택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 나는 어째요? 내가 부담을 비용만 내고 나머지 요 일반적으로 이제 비급여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뭐20% 정도만 내면은 내가 사실은 혜택 받고 나오니까. 그래서 애국의 그 이제 같은 동료 중에서 교수님들 중에서 저기 갔다 오신 분들 있어요. 애국 나가서 근무하시다가 거기서 맹장 터져가지고 이 맹장 수술 안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세요. 예, 거기서 진통제 맞고 버텨갖고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술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수술을 하면은 내가 특별히 그 우리나라에서 뭐죠? 여행자 보험이나 이런 거 보험 없다면은 거의 한 1,000만 원 터져요. 1,000만 원. 말도 못 오는 거죠. 맹장 터져가지고 그거 하나 꿰매주는데 1,000만 원 터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들어요? 글쎄요. 식대 빼고 나면은 내가 밥 먹는 거 밥값 빼고 나면 10만 원이나 들려나요? 예. 이제 대부분 가서 뭐 저거 특실 사용하고 뭐 이러니까 돈이 좀 나오는 거지 맹장 터져다가 깨면 다 아무 일도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냥 실비 정도에 불과하죠. 그것도 그거마저도 또 어디서 줘요? 내가 들어있는 개인 실비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국민건강보험이요, 우리나라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죠. 천국. 미국이란 나라가 이 건강보험 한번 어떻게 바꿔보려고 해도 민영보험 체제에서 도저히 털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꾸 민영보험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하는 순간에 우리 다 죽습니다. 예. 민영보험. 절대 다 죽어요. 뭡니까? 이 국민건강보험. 우리 옛날에 국민건강보험, 이 의료보험 들어있는 사람들,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저기 있어요. 내가 맹장 터져가지고 그 수술으로 가는데 내 건강보험이 없어. 이렇게 개보험 시절이 된 것이 얼마 안 됐어요. 그때는 누구예요? 그 공무원인 우리 형한테 의료보험 빌린다라거나 무슨 선생님 누구 거 이렇게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왜 이렇게 내가 장광설을 늘어놓냐면은 이런 얘기, 건강보험에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외에는 보험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대로, 약관에서 정한 대로 모든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데 여기서 대한 착각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냐 하냐면
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